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은 뭐가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 너무 나이브한 지금 결론이에요. 물론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활용 가치예요. 지략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그 지략을 구현할 수 있는 디테일한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과단성 있는 결단력과 굉장히 신속한 추진력, 또 적대자나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물리치는 그런 용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미덕입니다. 정의로운 성품 그리고 신실함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기라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보통 분노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이게 성품이 잘 맞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입맞추는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이 어진 권력자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을까요?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가다. 느헤미야는 유대 지방을 방문하고 온 형제인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가보지 못한 그 도시를 그는 왜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에 왜 슬피 울면서 금식할까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서 내 인생이 참된 의미를 찾을까?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이렇게 됐는가를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포로로 잡혀간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를 페르샤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야.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옵니까? 성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슬프고 그게 원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야곱의 그 피난한 자들이죠. 그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되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자를 향한 눈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는 모든 삶의 상황을 바로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요즘 하는 말로 그 인사이드 아웃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쏙 뺏어놓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간교한 입술과 처세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는 뭔가 언제나 진실함이 있어. 예. 그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임키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목조목조목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어디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더군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유능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망연자실한 하소연이거나 그냥 벌렁 나자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안에는 정열과 불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이룰 때가 됐는데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임키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벌써 거기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해서 왕이여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대 총독으로. 그래서 자기의 조직력과 추진력, 관철 능력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비전이 기도하는 순간에 머리에서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는 기획 위반이었고요. 그에게 기도는요, 비전의 산실이었고, 그에게 기도는 추진력이었고, 그에게 기도는 자기의 생명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오거나이즈의 귀재입니다. 실행 관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한을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제가 맡도록 재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입이 필요한 모든 병력과 물자를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다시 뜨거운 말씀으로 새 이스라엘 말씀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눈물과 슬픔의 기도는 감격의 결단으로 그리고 출사표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갈공명의 출사표처럼 그는 하나님께 출사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마음을 확장하고 받은 줄로 믿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미 마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정하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해. 사람의 마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예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고요.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자기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벌써 알아요. 기도할 때 얘가 마음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으면 결행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가야 되고요. 단호함과 신속함으로 길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시속게임하는 비겁한 방관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두세 개의 승리자로 쓰임받는 존귀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이 길을 떠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가리라. 예, 그 풍어나 느헤미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처마 밑에 둥지 하나 짓고 딕한 차 타고 그리고 안정된 삶이나 꿈꾸는, 그게 코리안 드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되는 쓰임받는 길을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